자, 아래 그림의 숫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혀 있다. A, B, C, D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A, B, C, D에 들어갈 숫자. 뭔가 규칙이 있겠죠? 1212. 정답 1212. 아, 정답이라고 치세요. 정답. 1032. 홀트스크 1032. 1032였어요. 풀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1032. 앞에 두 숫자를 곱한 거. 7, 9, 63. 아, 이건 굉장히 쉬웠네요. 2, 5, 10. 8, 4, 32. 1, 0, 3, 2. 순두부찜이 맞췄습니다. 앞에 두 숫자를 곱한 거예요. 네. 쉬웠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아래 그림의 사치 견산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 A, B, C, D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규칙이 있대요. 3, 1, 3, 1, 7, 8. 펜트스크립 했고, 3, 1, 7, 8. 정답이다. 사치 연산은 일정 규칙이 있다. 시계예요. 시간을 오전으로 나타낸 거. 아, 시계네. 시계네, 시계. 시계 맞았다. 그치? 15시간이니까 12를 빼니까 3. 이건 1. 이거는 19니까 7. 8. 8 맞네. 그치?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었어요.